뜨거운 여름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렇습니다, 냉면입니다. 여름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던 냉면집은 이 추운 겨울 어떻게 겨울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 여러분, 이 겨울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나요? 저는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물이 있는 그런 음식들이 생각이 나는데,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 여름에 그렇게 인기 많았던 냉면집은 과연 겨울에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을 파헤쳐보러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면집 기다려! 여름의 인기 메뉴인 냉면은 원래 겨울에 먹는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옛 문헌에 따르면 냉면을 11월 동짓날에 먹는 음식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먹는 차가운 냉면의 맛, 지금부터 함께하세요. 겨울 냉면을 맛보기 위해 처음 찾은 곳은 충북 음성.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한 터미널 인근에 유명한 냉면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곳에 오면은요, 예, 예. 아주 그 특별한 냉면을, 예,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냉면이에요? 이것이요, 조금 이것이에요. 이거 민들레 가루. 이게 민들레 가루예요? 네. 아, 그렇다면, 예, 예, 민들레 냉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들레 냉면. 메밀이나 칡가루 대신 민들레 가루를 이용해 만든 냉면인데요. 이 냉면을 맛보기 위해 겨울인데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먹어봐도 소화는 정말 잘해요. 다 드신 분들이 또 드시러 오시니까. 이것은 마법의 가루가 아닙니다. 바로 민들레 가루. 이 민들레 가루를 이용해 면을 만들고 오랜 노하우가 담긴 정성스러운 손길로 삶아서 씻어주고요. 각종 양념과 채소, 고명을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삶은 달걀로 마무리! 민들레 냉면 완성입니다! 여름에 이열치열이 있다면 겨울엔 이안치안이 있습니다. 추위를 차가움으로 이겨낸다! 시원한 냉면 대령이요! 와, 어머니, 진짜, 저는 이 겨울철에 냉면집에 손님이 많은 건 진짜 처음 봅니다. 그러면 이 냉면 또 어떤 향이 나는지 너무 궁금해요.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맛의 비밀이 숨어 있길래 겨울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이야, 한마디로 정말 시원시원한 맛이었습니다. 겨울이 춥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긴 따뜻하니까 입안이 시원하면서 그 민들레 그 향이 그 양념장에 좀 배어 있어가지고 살짝 맛도 난다하지만 약간 쫄깃쫄깃하면서 고소한 맛이 나요. 민들레 냉면과 함께 이 집에는 손님들이 찾는 또 다른 메뉴가 있었는데요. 이 집 손님들은 대부분 냉면에 이 음식을 곁들여서 먹고 있었는데요. 냉면과 함께 먹는 그 음식,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이렇게 먹는 것이 제맛입니다. 냉면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는 그것은 바로, 저희 집 새돈가스 한번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집에서는 냉면과 함께 수제 돈가스를 팔고 있었는데요. 30cm 크기의 왕돈가스입니다. 바삭하게 잘 튀긴 돈가스, 푸짐하죠? 저 냉면에 싸서 먹으면 식도 잘 저기 퍼져가요. 자, 이렇게 돈가스 위에 냉면을 얹어서 한번 먹으면은 과연 어떤 맛일지. 와, 이 비빔냉면에 새콤달콤한 그 양념 소스와 함께 돈가스를 같이 먹으니까 딱 그 온도가 적당해요. 딱 그리고 맛이 진짜 찰떡궁합인데요. 냉면과 돈가스의 콜라보! 이것이 바로 찰떡궁합이로구나! 새콤달콤한 민들레 냉면이 바삭한 수제 돈가스와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요. 냉면이 많이 팔려요? 돈가스가 많이 팔려요? 겨울에는 돈가스, 여름에는 냉면. 아, 그렇게 되는구나. 예. 저는 이 집에서 이걸 먹고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네. 이 집만의 그 냉면집의 겨울나기는 돈가스와, 예, 냉면의 찰떡궁합이다. 이번에는 다른 냉면집을 찾아 충주로 가봅니다.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이곳에서도 정말 그 유명한 냉면이, 네,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100가지 효소를 만든 엑기스로 저희만의 특제 양념이 있는데 그걸 오늘 양념장을 만들어서 특별하게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려 100가지 풀로 효소를 만들어 이 집 냉면을 전국 10대 냉면집으로 소문나게 한 특별한 양념장을 소개합니다. 도라지, 잔대, 인둔초, 달에 쓴 취나물, 망초떼, 그 여러 가지 100, 그렇게 합쳐서 100가지가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3년 동안 이제 숙성을 시킨 다음에 다시 저희가 이제 엑기스를 만드는 겁니다. 저걸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직접 어머니 아버지가 봄부터 가을까지 어린 새싹으로 그 만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집 냉면의 비법을 엿보겠습니다. 우선 집가루로 냉면을 뽑아 끓는 물에 삶은 후 찬물에 씻어줍니다. 준비한 면 위에 100가지 풀 효소로 만든 특제 양념을 얹고 갖가지 고명을 올린 후 특별한 냉면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소고기, 양지, 다시마, 파, 후추, 무, 양파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육수를 부으면 전국 10대 냉면으로 소문 쫙하게 난 특별한 냉면이 완성됩니다. 자, 일단 한번 제가 비벼보도록 할게요. 오, 이야, 진짜 맛있겠다. 아니, 여기 지금 양념이 네. 여러 이제 효소의 구이로 들어가서 만들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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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연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해요. 네, 아, 저 이게 효소가 들어가면은 네. 그 고기의 잡내라든가 그 야채하고 어우러졌을 때 그 네. 육수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제 면하고 먹었을 때 감칠맛이 더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야. 식탐이 나네요. 딱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네? 겨울에 이렇게 시원한 냉면을 먹으니까 더욱더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도 나면서 아주 감칠맛 나는 딱 제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집 냉면은 찌개 함유량이 높아 찌개 풍미를 깊게 느낄 수 있었고요. 면발도 아주 쫄깃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물 맛이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겨울철에 냉면만 팔지 않고 네. 또 다른 음식을 네. 또 내놓긴 하는데 네. 여기도 그 혹시 아, 예. 다른 메뉴가 있을까요? 예, 저희도 이제 지금 해물 만두 전골이라고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새로 이제 한 5년 전부터 새로운 메뉴 개발해서 지금 이제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찾는 겨울 손님을 위해 준비한 아주 특별한 해물만두 전골. 보기만 해도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죠. 이 집에선 대부분 직접 밭에서 재배한 식재료를 쓴다는데요. 거기에 직접 손으로 빚은 수제만두와 싱싱한 버섯 그리고 풍성한 해산물까지. 거기에 하나 더 특별한 양념장도 이 집 수제만두 전골의 맛의 비결이랍니다. 네, 저희는 이게 가을에 그 새고추를 갈아가지고 그 고춧가루하고 이제 저희가 보시면 새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소래포구에서 직접 이게 거기서 이제 거래하는 수산가게에서 직접 떼오는 겁니다. 이거 가서 이렇게 새우를 이렇게 천일염하고 이제 잘 이제 섞어서 이렇게 저희가 염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재료에 전골용 육수를 부어 보글보글 끓여주면 겨울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맛있는 해물만두 전골이 완성됩니다.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만두도? 네, 저희가 지금 만들 매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요? 바로 뒤에서요? 네. 주방에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크게 만드신 거예요. 네. 야, 아까 그 차가운 맛을 봤다면 네. 또 이 집만의 또 겨울철에 또 네, 해물 만두 그 메뉴는 해물 전골 만두.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만두부터 한번 먹어보죠. 아, 뜨거워. 야, 이거 진짜 오늘 극강한 체험이에요. 차가운 거 먹었다가 이게 또 뜨거운 거 먹으니까 네. 기분 좋아졌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물만두 전골. 추위에 얼었던 몸과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아니, 사장님, 근데 네. 겨울에는 냉면이 네. 많이 팔려요? 이 해물 전골 만두가 많이 팔려요? 다 많이 팔리는데요. 네. 지금 손님들 이제 취향을 보면은 이제 만두 전골 시키시고 냉면 하나 같이 곁들이는 지금 그렇게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냉면과 만두전골 역시 찰떡궁합! 겨울에 맛볼 수 있는 환상궁합이랍니다. 아,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 이게 뜨거운데도 네. 시원해요. 아, 여기는 냉면도 시원하고 네. 이 해물 만두전골도 시원하고 네. 겨울인데 춥지 않고 시원하다! 손발 꽁꽁 얹는 겨울! 냉면집에서 먹는 따뜻한 만두전골 어떠세요? 맛 좋은 수제 돈가스도 괜찮습니다. 겨울 냉면집에 비수기는 없다! 이 겨울 시원한 냉면 한 그릇 하실래요?